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들 중에 이 게임을 보거나 해본 친구들이 있니? 로블록스와 알파벳 로어가 합쳐진 듯한 이 게임. 도대체 이 게임은 정체가 뭘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베이컨이 가운데 있고 뒤에는 요즘 인기인 알파벳 로어 캐릭터들이 있는 이 게임. 이 게임의 이름은 알파벳 슈터 서바이벌 FPS야. 직접 해보면 여러가지 역할을 정해서 하는 머더류의 게임인데 랜덤으로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거나 플레이어가 되어 괴물을 죽이고 살아남는 게임이야. 멀티플레이 기능이 없어서 사람이나 괴물 모두 굿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광고야. 광고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광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플레이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 게임 시간보다 광고 보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 게다가 모든 캐릭터들은 다 어딘가에서 베껴왔어. 알파벳 로어, 로블록스, 넥스트봇, 레인보우 프렌즈, 도어 등등.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2월 19일에 이 게임이 종합 1위를 한 기록이 있어. 지금도 액션 게임 중엔 꽤 높은 순위에 있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개발사는 로켓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베트남의 게임 개발사로 캐주얼 게임 전문 제작 회사야. 문제는 이 개발사가 만든 게임들이 대부분 유명한 캐릭터들을 베껴서 만든 게임이라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해. 그런데 이 게임이 나온 지 조금 됐단 말이지. 과연 로블록스가 이 게임을 알고 있을까? 알게 된다면 이 게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